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처자입니다. 자, 오늘은 코미네로부터 SA253 제품을 제공받아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코미네 제품은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라 브랜드 자체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때마침 바이크를 슈퍼 볼도르로 변경하는 바람에 가방이 필요하던 차에 리뷰단으로 선정되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SA253이라는 가방은 특징이라고 하면 방수 가방이라는 점입니다. 이쪽에 버클이 있고 양 사이드에 버클이 있는 방식. 예전에 BMW GS의 소프트백, 아타카마 백을 리뷰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원래 이 가방은 모스크 모터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BMW 모터러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식 명칭은 아타카마 소프트백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거의 철가방이 대세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똑딱이로 닫는 방식하고 이렇게 말리면서 접는 방식의 방수력의 차이를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수에 특화된 가방들을 보면 이런 이너백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방수 기능은 이 이너백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원단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 침투에 대한 방어만 해주는 거지 실제로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살짝 물이 묻어나는 걸 보면 실제 방수는 이 원단이 하고 있고, 제가 뒤집어 봤을 때 이 원단의 안쪽에도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물을 침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이런 전자기기나 젖어서는 안 되는 옷가지 등을 안쪽에 수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액션캠 활용이 많기 때문에 쉽게 꺼내고 넣고 할 수 있는 바깥쪽 가방에 이런 액션캠을 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액션캠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단에 물이 살짝 침투가 되더라도 좀 더 신속하게 꺼내서 촬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안쪽에 혹시라도 넣고 빼고 할 때 빠질 수 있는 열쇠 같은 것들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을 받았을 때 가장 특이하다고 느낀 점은 이런 기능성 몰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등 부분에 하드한 패치가 있기 때문에 가방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등 부분을 살짝 보호해주는 프로텍터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등 부분과 어깨 부분에 3D 메쉬 기능을 활용해서 통풍이 잘 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밀착감이 좋았던 거는 이런 L자 형태의 어깨끈이 어깨로부터 가슴을 지나 갈비뼈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방을 좀 더 편안하게 밀착하게 해줍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가방 자체가 낙하산처럼 저항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몸에 밀착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어깨끈에 벌어진 방지 락장치도 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장갑을 끼고도, 그리고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가방과 같은 기능성 가방에 항상 있는 액세서리 거리도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머니도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 물건을 넣었을 때 바깥으로 이탈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고무 재질도 굉장히 쫀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끈입니다. 허리끈은 양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중앙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는데, 튼튼한 어깨끈에 비해서 허리끈이 다소 소홀하게 만들어진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착용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라이딩 기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된 아주 간편한 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 허리끈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나풀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끈 처리를 여기서 하려고 해도 너무 좁아서 안 되고요. 이런 형식의 간편한 버클의 경우 여기를 손으로 밀면서 끈을 늘리거나 당겨서 조이거나 할 수 있는데, 어깨끈은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라이딩 가방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릴 수도 없는 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이 가방이 뒤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잡아줄 수 있는 허리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허리끈에 신경을 조금 덜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 반사 재질, 그리고 안쪽에 반사 재질로 위치 식별도 용이하게 돼 있다는 점, 요거는 깨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미네 SA253 가방을 리뷰했습니다. GS를 탈 때도 그렇고 하드 케이스보다는 소프트 케이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슨 가방이더라, 플라스틱으로 된 라이딩 가방보다는 이게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주 초고속 투어에는 맞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스쿠터와 같은 기종을 제외하고 바이크의 수납이 부족한 우리 라이더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재미있었고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